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마치 적이 북한이 아니라 일본인 것처럼 해석이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일본은 이제 우리의 이웃이다 다시 한번 선언을 했고, 그것이 바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계승이다. 이 말은 상당히 전략적인 말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기도 한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언제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 다음에 취임하고 몇 개월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서 일본 오부치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던 바로 그 선언입니다. 사실은 이 선언은 김대중적인 선언이 아닌 게 핵심입니다. 저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대통령이 당선되는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 20대였는데 그때 어떤 세력이 김대중을 선택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연설문 작성을 도왔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 초대 미국 대사가 되었거든요. 그때 외교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 세력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명박과 윤석열을 탄생시킨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오부치 선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10월에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산업화 세력의 입장과 유사한 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냐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산업화를 위해서 분수령이 되었던 한일 국교 정상화,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고 좌익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것을 이 오부치 선언에서 재확인을 했거든요. 국교 정상화 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65년 한일 정상 국교 정상화를 재확인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이 번역을 북조선이라고 한 것은 일본 원문을 번역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북한에서는 지금도 북한을 기타조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뒤에서 서포트한 세력은 정통 김대중 아닙니다. 이명박, 윤석열을 등장시킨 바로 그 세력입니다. 그 세력은 미국에서 온 힘으로 보면은 유대세속 에 가깝습니다. 북한을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햇볕 정책입니다. 이 당시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활발하게 북한과 접촉하고 있었거든요. 현금 다발을 50만 불이라고 그러죠. 골프 가방에 넣어서 갖다 주게 됐다. 이런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달 사고가 나서 한 번 더 갖다 줬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7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 햇볕 정책. 일본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가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유화적으로 간다. 우리 같은 상당히 도전적인, 도발적인 자유민주주의 입장, 유대기독교적인 입장과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에도 자유를 가져와야 되고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북한의 햇볕 정책을 더 권장하는 자세가 이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도 들어있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에서 바로 이 대목을 재확인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세력이냐, 바로 홍석현을 중심으로 했던 그 딥스 세력과 일치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홍석현 외교입니다. 홍석현 외교가 그때도, 이명박 때도, 윤석열 때도 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때도 통했습니다. 문재인 때만 조금 달랐습니다. 문재인 때는 아예 반일 외교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미국과도 상당히 척을 졌고, 지금 그 여파로 어쩌면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저돌적인 하에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요약하자면 양국 간의 대화 채널을 확충하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을 하자,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자, 국민 교류 및 문화 교류의 증진을 하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손을 잡았던 홍석현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유대 세큘러 세력을 다시 불러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음모론적으로 배격하는 입장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대 세큘러 세력이 유대 기독교 세력하고 한번 붙었던 것이 지난번 부정선거, 미국 부정선거죠. 지금 한국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세큘러 세력이 공산주의와 손잡고 유대 기독교 세력과 붙은 것이 미국 2020년 11월 3일 부정선거로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 기독교 세력과 유대 세큘러 세력도 싸움을 합니다. 대부분은 협업을 하지만 트럼프 때 강력하게 한번 붙었죠. 그런 흐름들이 눈에 보이는 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흐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거의 귀신신화를 까먹는 그 정도 수준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세력은 정확하게 김대중과 손을 잡고 김대중 시기에 초기 외교를 주도했던 이홍구, 홍석현, 한승주, 현홍주 이런 외교 그룹들의 입장과 일치한다. 김성한 다 일치합니다. 같은 세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대 세큘러 세력에 더 가깝다면 부정선거 수사는 안 할 것이다. 계속 유대 세큘러 세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제가 청와대도 못 들어가게 한 것이 이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믿는 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길을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도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만 유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선거 공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조홍천 의원은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였어요. 이분이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조홍천 의원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제외시키는 법안을 냈거든요. 그러면 누가 선관위를 감찰합니까? 국회나 뭐 아니 헌법재판소나 법원 이런 헌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들은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중앙선관위 공무원도 설적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적시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지금에 있어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민주당이 내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한데요. 선관위가 더 악질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에서 계속 본격적으로 초크리 투표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무소불위입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결문은 2020년 4월 15일에 했던 그 부정선거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척, 모르쇠를 했던데요.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가동된 중앙의 범죄였습니다. 지방 어디서 한 게 전혀 아니에요. 해커의 지문에 제가 자세히 썼습니다. 민주당은 아주 노골적으로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검찰을 통하지 않고 먼저 감사원을 통해서 선관위에 접근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DJ가 개척해 준 길 따라 멈추고 없이 전진할 것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때 이재명이 말하는 DJ는 DJ 오부치의 김대중이 아닙니다. 1998년에 김대중은 2000년 이후에 김정일과 손을 잡고 김정일에게 엄청난 현금을 지원했던 그리고 북한 인권을 더 누르고 김정일 반인도 범죄를 감싸줬던 바로 그 김대중.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DJ라는 것은 한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경 세력화되었던 DJ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전히 문제적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공가를 설명할 때 딱 한 사람은 빼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의 밝은 사이드 뒤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 깊고 어두운 그 사이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역사가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을 정당화하면서 우리나라 가치 세계가 너무나 혼미해졌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했던 페이스북 글 이분이 이 글 어디에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않지만은 드디어 이재명이 그 민주당에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수장으로서 당대표로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이렇게 미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검사 경력의 현직 변호사가 기명으로 쓴 이재명 폭로 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은 종북과 간첩과 마피아가 하나가 된 조직으로
움직인다. 이재명의 오른쪽에는 성남을 근거지로 하는 국제 PJ파 조폭 집단이 있고 왼쪽에는 종북 간첩 집단인 중부지역당과 이석기의 경기 동부 통진당 한총련 인도총이 있다. 이 내용은 조금씩은 용어나 이런 것이 좀 틀리고 팩트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로는 읽어볼만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성남에서 정치인으로서 등장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종북 세력입니다. 통진당의 김미희가 같이 성남시장 후보로 뛰면서 나중에 이재명을 몰아주고 자신은 인수위원장이 되는 방식으로 종북 세력이 이재명 캠프로 본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진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범 이석기 그룹에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이 신복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밖에도 지금 황인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노동당에서 받은 권총으로 조직원들을 위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인호 씨의 동생 황인욱입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온 황인욱 씨는 나중에 똑같이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 황인욱과 같이 감옥에 잡혀 있었던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황인옥의 메시지를 하달하기 위해서 캡슐을 만들고 그것을 항문에 넣어서 나오다가 잡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고한석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거를 공부했고 빅데이터를 공부했고 나중에 중국에 건너가서 천만의 유학생을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부했고 나중에 SK통신에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해서 본 게 민주연구원과 박원순 비서실장이었어요. 이 사람의 행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 고한석과 하태경이 같은 한 집에서 한 영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종북이나 북한과 연결된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순진하게 맨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이들은 돈과 권력으로 심각하게 연대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이제 겨우 이제 제거되는데 하태경이 진짜입니다.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규명을 맡고 있는 핵심 세력, 핵심 지는 하태경과 그 뒤에 있는 하수인들인데요. 고한석의 친구이기도 한 이 사람. 그리고 이렇게 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을지 이 안홍렬 변호사의 폭로글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악성 세력을 업고 정치가가 된 사람이다.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마키아벨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이렇게 권력을 권토중래했던 것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는가에 따라 부분이 결정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악의 나라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북한에도 평화와 자유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선한 세력들이 승리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당헌을 선보려고 합니다.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하는 이 당헌을 수정을 해서 기소가 아니라 금고로 바꾸려고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무위원회 이쪽에서 해석을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방탄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어떻게 돼도 기소를 되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도 우리가 보호한다는 이 입장 이재명의 이 엄청난 권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가 정말 멋진 정치인이라서 옵니까? 그에게 돈과 권력을 보장해주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뭐 북한쯤 됩니까? 중국쯤 됩니까? 누구입니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재명이 결국은 승승장구해서 어떤 종류의 탄환도 다 피해가는 방탄 조끼를 입는다 해도 국민들은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 저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이제 더 본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적은 국민들의 권리를, 국민들의 자유를, 코묻은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주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동원을 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힘을 좀 벌었지 않습니까? 검찰도 동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